10일로 오후 포항시청 민원콜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. 상담원들이 끊임없이 안내하는 모습으로 분주합니다. 2012년 4월부터 개소한 포항시청의 민원콜센터는 시민들의 민원을 즉각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총처리 건수는 44만 5,607억 건이고 하루 1인당 평균 10명의 상담사가 상담하고 있는 일 평균 90여 콜을 상담하고 있고 1차 처리율이 75%입니다. 버스 노선을 묻는 사소한 민원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민원까지 5천여 개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업무량도 많고 가끔 욕설을 듣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찬 일이라고 말합니다. 작년 7월부터는 독거노인에게 전화해 건강관리, 의료정보 등을 안내해주는 안심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서비스를 할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. 뭐 아침에 항상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침 안 먹고 출근했다 그러면 아우 내가 밥 가까이 있으면 밥을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아침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밥을 해줘서 밥을 먹이고 출근하면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뭐 거의 포항 민원콜센터는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